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요 시흥 개수동에 있는 써니 다육입니다. 오늘요 이렇게 또 새롭게 창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육도 대품이에요. 대박입니다. 이렇게 큽니다. 사이즈가 엄청 크죠. 오늘도 새로운 품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직접 제가 항상 소개할 때 말하지만 직접 사장님께서 키우세요. 키워갖고 자고 떼어갖고 직접 성장을 시킨 거예요.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격에 드릴 수 있는 거고 다른 농원에서 다 가지고 와서 농장에서 가져와서 그렇게 이렇게 팔 수는 없어요. 사실 가격이 안 맞아서. 근데 사장님께서 직접 키우시기 때문에 지금 좋은 가격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 이런 지금 대품의 창들도 여러분 지금 다섯 개 담아놨잖아요. 그러면 6만원 세트거든요. 그러면 12,000원 밖에 안 가는 거예요. 이거 완전 대박인 거죠. 이런 걸 12,000원에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쁘게 키우고 오랫동안 다 있으신 아이인데 그리고 사장님께서 창다육을 전문으로 하시기 때문에 초창기 창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자구 거의 자구번식이죠. 자구를 떼어갖고 사장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요 이렇게 또 멋진 다육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창다육 전문이라서요 여러분께 소개되는 거는 거의 목대가 없는 창들로 해서 다른 품종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번부터 해서 10번까지 이제 보여드릴 건데 지금 오늘도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세트 구입을 하시면 요거 분갈이 매트예요. 분갈이 매트 판매를 하지 않더라고요. 다른 데서는 없어요. 그런데 요거 이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갈이 매트 베란다나 아니면은 캠핑장이나 키우는 곳에서 요거 간단하게 펴놓으면 돼요. 돗자리처럼 그렇게 생겼는데 단추가 이렇게 똑딱 단추가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똑딱이를 채워놓으면 이렇게 그릇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기다가 분갈이 전용토 넣어가지고 분갈이 여기다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발아 초칭제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요거가 이제 가격이 완전 제가 알기로는 최저 가격이에요. 11,000원밖에 안 해요. 이게 300ml예요. 다둥이 다육이라고도 하잖아요. 요거 스프레이 뚜껑만 바꿔서 다육이한테 뿌려주시면 자구가 바글바글 나온다는 그 발아 촉진제입니다. 해외 채널에 보면은 그런 게 나오죠. 그래서 요거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요건 300ml 용량이에요. 300ml고 가격 11,000원. 요거는 두 배 용량이거든요. 600ml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22,000원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20,000원에 해서 큰 대용량 리필용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요거 두 가지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건 발아 촉진제예요, 여러분. 요거 가격 진짜 좋은 가격으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최저 가격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먼저 요거부터 해드렸어요. 요거랑 요거는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판매가 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여러분께서 구매를 하시면 세트 구매하시면 요거 하나씩 다 넣어서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육이 전용토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그것도 제가 사진으로 첨부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주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다육이 전용토예요. 다육이 전용토인데 요거 사장님께서 직접 섞어놓은 것이거든요. 요거 이제 판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면 펄라이트도 들어가고 뭐 그 휴가토도 들어가고 여러가지 몇 가지 재료가 많이 들어가요. 보니까 보면 상토도 들어가 있고 마사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요렇게 다육이를 키울 수 있는 최적의 그런 조합으로 해서 사장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고 창다육을 전문으로 키우시기 때문에 창다육 사시면 요 흙에다가 심어보세요. 뿌리샷도 잘 되고요. 마사 물 배수도 빠르고요. 마사가 이제 많이 들어가고 이게 돌이 많기 때문에 배수도 빠르고 그리고 물은 각종 병충해 그런 거 약도 이제 첨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살충 살균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매를 하시는데 요것만 있으면 분갈이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그 써니다육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요거 구매하시면 되시는데 자루에 담아서 가거든요. 자루에 담아서 가면 요게 이제 20리터 용량이에요. 키로로 재는 게 아니라 부피 용량으로 해서 20리터가 요 한 자루가 딱 되는 거예요. 아이고 무거워요. 근데 무거워. 요렇게 한 자루 자루에다가 잘 넣어서 여기다 이제 송장을 붙여서 배송이 되는 거고 배송비 없습니다. 여러분 배송비 없어요. 그냥 요거 한 자루 담아서 보내드리는데 가격은 20,000원이에요. 20,000원에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리니까 다육이 전용토 여러분 전용 흙 요거 창만 심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군생들 심어도 좋아요. 다육이한테 아주 좋게 만들어진 흙이니까 요거 필요하시면은 요거 한 풀에 주문하시면 마음 놓고 언제든지 분갈 하실 때 요것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필요한 거는 이제 복토에 사용할 거랑 배수층에 사용할 거 마사 중마사나 소림마사만 준비하시면 이제 분갈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무료 배송에 한 포대 20리터입니다. 20,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창덕역 세팅된 거 여러분 이제 보여드릴게요. 1번부터 준비가 돼 있는데요. 굉장히 통통 토실토실하고 아주 건강하고 튼실하고 뿌리 튼실 아주 예쁘게 지금 이렇게 다육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포트채로 배송이 돼요. 포트채 뽑아서 보내드리지 않아요. 분갈이가 다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대로 이제 데려가셔서 키우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품종 중에 한두 개는 교환이 가능해요.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해도 돼요. 왜냐면 내가 키우는 게 있으면 다른 걸로 교체해달라고 하시면 해드리고요. 단품 나는 딱 요거 하나만 사고 싶어요. 그래도 그것도 판매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주문하시면 되고요. 다만 5만 원 이상 채워주셔야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립니다. 흙은 이제 무료 배송 2만 원에 드리는 거고요. 아시겠죠? 1번입니다. 1번은요. 여기 플로라가 준비되어 있어요. 와, 플로라 색깔 너무 이쁘죠? 이두로 되어 있고 핑크핑크하게 색깔이 올라온 다져진 아이예요. 11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곰말이야. 창 고급 명품종이죠. 창도 이렇게 멋지게 색을 내고 있는데요. 요 아이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프랭크 라인엘트예요. 빨갛게 빛감을 내줘요. 프랭크 뭉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 아이랑 좀 비슷한 아이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요거는 에보니 SP인데 피멍 들어온 거 보세요. 색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사이즈도 너무 좋고 11cm 포트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요게 지금 11종이니까 하나에 5,000원대에 여러분께서 이거를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이건 엑시타죠. 이것도 요새 안 나오더니 여기는 옛날 창들도 있습니다. 엑시타조도 사이즈 8cm 이상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레드 킹덤이에요. 보라색으로 빛감을 내주는 거고요. 킹스웨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와, 이거 킹스웨이. 요거는, 요것도 초창기 창이에요. 초창기 창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홍상생술 있어요. 홍상생술. 빨갛게 물들여주는 홍상생술. 이것도 묵은둥이죠. 빛깔 너무 예쁘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홀리데이. 홀리데이도 노란노릇해요. 이것도 사이즈는 크진 않아도 한 7 정도 나오는 사이즈로 보여진데 수영이 멋있고 노란 빛깔과 함께 이렇게 달궈지고 있어요. 작게 달궈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코데로이. 코데로이도 빨간 라인을 칠해주는 창이고요. 기본의 국민 창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로라클론이 지금 보라색으로 이제 진하게 바뀌고 있네요. 요 아이 가운데 보세요. 이렇게 진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요 아이도 들어가요. 그래서 11종으로 1번 세트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번입니다. 2번은 로제가 들어갑니다. 로제. 어우, 로제 색깔 너무 예쁘죠? 완전 고운 색깔을 가지고 있는 로제. 빨갛게 빛깔을 내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트 킹이 있습니다. 그레이트 킹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봉오리 수영으로 해서 불꽃 수영이죠. 이런 건 불꽃 수영이라고 하는데, 옥빛의 입장이 보이고요. 베라가모가 2두로 되어 있습니다. 2두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헬리아가 완전 환엽이에요. 어우, 색깔 정말 예쁘고, 바닥바닥 윤기도 나고 아주 건강합니다. 엑시타조. 이렇게 짧은 이불을 가진 요 아이. 손톱끝이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져 있습니다. 맑은 톨의 빛감이 나와 있습니다. 몬스터 에보니입니다. 삐뚤삐뚤 입장의 특징이고요. 몬스터 에보니 노란 빛깔의 입성도 있습니다. 호주핑크 있습니다. 호주핑크 빨간 피멍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 아이도 손톱끝 보세요. 맑은 빨강으로 되어 있어요. 10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에보니 SP. 에보니 SP도 이렇게 봉오리 수영을 하고 있고요. 키스키스가 색깔 너무 곱죠. 이렇게 2두로 되어 있어. 색깔 너무 이쁘다. 작아도 이렇게 이뻐요. 작은 것도 좋아하시면은 요거 이거 이제 포트채로 보내드리긴 해요. 근데 이제 다른 화분에 가르실 때 요 혹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뿌리 건들지 마시고 분갈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전도 이렇게 있습니다. 환엽이고요. 지금 얘도 성장 탄력을 받아서 가운데 부분이 초록인데 가장자리 오신 보랏빛으로 빛깔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요 색깔로 나중에 끝장 빛감이 나올 거고요. 사이즈는 8cm 정도 되고요. 이거는 파비입니다. 파비도 이렇게 빨간 라인을 칠해주고 있고 손톱끝 보세요. 빨갛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사이즈 좋아요. 이것까지 해서 파비까지. 파비도 노랗게 골드로 색깔을 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2번 세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입니다. 3번도 1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링고스타입니다. 노랗게 빛감을 내주는 링고스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목대도 굵은 목대가 있고요. 11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홀리데이입니다. 홀리데이 꽃대 올리군요. 맑은 톤의 빛감 수영 너무 멋지지 않아요? 가운데가 이렇게 멋진 봉우리 수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멕시코 마리아입니다. 뾰족한 아주 카리스마 장렬이죠. 이렇게 손톱 끝이 뾰족하고 끝에 부분이 정말 빨갛게 물이 들어져 있고요. 비스트 자이언트 얘도 빨간색으로 빛감을 내주는 거예요. 이것도 초창기 다육이거든요. 미스 자이언트 뒤에 빨갛게 빛깔이 나와 있죠. 이게 전체적으로 다 빨갛게 색깔을 내줄 거고요. 셀브르가 이렇게 있습니다. 셀브르도 옥빛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도 한 7, 8 정도 되는 사이즈로 보여집니다. 7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이거 색깔 레드 콜리 정말 이쁘네요. 콜리인데 레드색으로 빛깔을 내주는 콜리. 손톱끝 보세요. 정말 멋지죠. 어느 멋진 유명한
알려진 그런 그 네일샵에서 네일을 한 것처럼 갑자기 말이 안 나오네. 그런 느낌의 네일샵에서 한 것 같은. 그래서 너무 손톱이 이쁘지 않아요? 정말 예쁘죠. 노란 빛깔과 잘 어울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SP입니다. SP가 빨갛게 이제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저희가 생각할 때는 레드 환타지아 롱기시마의 교배종 같아요. 빛깔이 나오는 거 보니까 너무 예쁘네요. SP가 정말 안 예쁜 게 아니에요. 이름이 없기 때문에 SP라고 한 거고, SP 중에도 탁월하고 아주 명품 중에 명품이 있답니다. 지금 색깔 나오니 진짜 예쁘네요. 사이즈도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홍마리아. 홍마리아도 있고요. 요것도 빨갛게 물감 나오는 건데 자구도 하나 밑에서 나오고 있어요. 사이즈도 좋고요. 요거는 궁전입니다. 궁전도 이렇게 멋지게 보라색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호주 에보니 10cm 정도 되고요. 여기도 키스키스가 2두로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아주 펄감까지 있어요. 빛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4번 세트네요. 이거는 이제 사이즈가 커요. 포트 사이즈가 15cm고요. 여기 골드스톤이 들어가 있습니다. 골드스톤 예쁘죠? 골드골드하고 빨간 립라인이 있습니다. 아메스트로입니다. 아메스트로 빨간 점 보세요. 이렇게 멋지게 색을, 아메스트로 진짜 예쁘죠? 사이즈는 다 10cm 넘어요. 이것도 피멍 들어온 거 보세요. 톰슨이에요, 톰슨. 색깔 정말 예쁘죠? 여기 들어가 있고, 퀸 비즈가 이렇게 나와요. 이제 색깔 나오기 시작하네요. 핑크색으로 빛감을 내는 거예요. 정말 곱죠? 요 아이도 15cm 버디 들어가 있고, 요거 에보니 스페셜이에요. 요것도 붉게 빛깔을 내주는 거고 핑크핑크합니다. 진짜 이쁘죠. 창 같은 창이라도 이렇게 색감과 수영이 모두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레종이에요. 진한 핑크색으로 빛깔을 내주는 레종도 이두근색으로 이렇게 환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것도 15cm 포트에 있고요. 요거 미라클인데 얘도 자구를 막 내고 있습니다. 진한 빨간색으로 빛깔을 지금 손톱끝의 모양이랑 여기 보세요. 여기 양쪽에 자구 두 개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SP라고 돼 있네. 노랗게 빛감을 내주는 거예요. 또 10cm 넘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둘레여서 8쪽으로 되어 있어요. 가격은 다 6만원 세트니까 하나에 만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요런 아이들을 품으실 수 있습니다. 5번입니다. 5번은 이제 사이즈가 대사이즈인데 5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와, 요거 보세요. 블랙킹 보세요. 뒤집어진 입장 창 완전히 보라색인데 진한 보라색이죠. 두 개가 이렇게 맞대고 있습니다. 군색 이두고요. 요거는 호주 탈론이에요. 핑크핑크하게 색깔을 내주는 호주 탈론. 초창기 다 호주 탈론이고요. 피닉스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손톱끝 보세요. 이렇게 뾰족한 손톱에다가 이렇게 보라 진보라의 라인을 이렇게 타고 있고요. 요게 블랙팬서가 색깔이 이제 나오네. 노랗게 핑크핑크하게 색깔을 내주는 거잖아요. 블랙팬서 사이즈 대품입니다. 이건 콜리 같은데요. 맞아요. 콜리가 이렇게 줍니다. 완전 대품으로 들어가 있고요. 얘도 핑크색으로 색깔이 나오죠. 전체 사이즈는 얘도 15cm 나올 것 같아요. 얘도 넘어요. 얘도 넘고요. 이게 대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5번입니다. 5번 같은 가격 6만원 세트에 여러분께서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6번이에요. 6번은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거 색깔 호주마리아 색깔 보세요. 레드 타이거 닮았네. 호주마리아래요. 이렇게 색깔이 대품이에요. 대품. 완전 대품이에요. 색깔 완전 빨간색으로 색깔이 이렇게 나오고 너무 예쁘지 않아요? 대품이고요. 요것도 지금 환엽 주피터 색깔 보세요. 요것도 이제 피멍으로 빨갛게 들어오고 있죠. 사이즈는 대품입니다. 가운데 생장점 부분 보세요. 탄력 받아갖고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대품이고요. 요거는 원정 루비노바. 얘도 색깔 보라색으로 빛깔 나온 거 보세요. 진하게 라인 타고 있고요. 전체 사이즈 15cm 넘어요. 그 다음에 엘콘이 있습니다. 엘콘 핏줄 입장이죠. 이거 핏줄 근육질 입장이에요. 빨갛게 지금 빛깔을 내주고 있는 엘콘 창이고요. 홀리데이가 이게 사이즈 좋은 중사이즈 이상으로 보여집니다. 와, 이쁘죠. 수영도 멋지고 홀리데이입니다. 이것도 사이즈 너무 좋아요. 대품으로 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5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6번입니다. 1번도 대품이네요. 와, 이거 대품 대박이죠. 이거 색깔 보세요. 이게 백록인데 이렇게 색깔이에요. 색깔 안 나와서 얘가 진짜 무슨 색으로 나올까 궁금했는데 이렇게 색을 내주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정말 좋고요. 입성도 굉장히 크고요. 넓습니다. 제 손톱의 두 배 정도 되는 것 같죠? 이거 사이즈 대품이고요. 이거는 골드스톤이에요. 자구가 지금 여기 3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얘도 대품이에요. 어머, 3개가 아니네. 여기도 3개 나오고 있네. 자구 정말 멋있게 나오고 있고, 얘도 그 입장이 노란색으로 나오면서 빨간 라인 과 손톱에 물듬이 있습니다. 대품이고요. 여기도 블랙팬서가 있는데 여기는 자구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아, 얘도 핑크핑크 노랑노랑 너무 예쁘죠? 대품이고요. 아, 스텔라 환상이죠? 스텔라 보세요. 이렇게 멋진 피멍 들어온 거 보세요. 환엽 스텔라입니다. 사이즈 15cm 나올 것 같고요. 대품이고, 요거는 콜리도 이렇게 대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핑크핑크하고 노랑색과 핑크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명품 콜리 대품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6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큰데 12,000원에 데려가시는 여러분 대박이에요.
요것이 7번입니다. 8번도 5종으로 대품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핑크피스. 아, 색깔도 예쁘고요. 자구도 여기 하나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대품이고요. 얘가 비스트 자이언트 나란히 3두로 되어 있어요. 완전 빨강으로 색깔을 내주는 거죠. 손톱 보세요. 너무 예쁘죠? 대품입니다. 요것도 12,000원 내려가시는 거랑 똑같고요. 요거 스포클론이 이렇게 멋지네요. 가운데 보세요. 찐 보라색으로 빛깔을 내주고 있는 요것도 들어가 있고요. 엘콘도 보시면 이렇게 삐뚤삐뚤 몬스터처럼 입장이 이렇게 수영이 만들어졌는데 얘도 대품이에요. 빨간색 빛감이죠. 요거는 파비고요. 파비가 이렇게 색깔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노란빛 나오네요. 맞아요. 핑크 꽃점을 찍고 있고요. 이렇게 둥글둥글 수영이고요. 보시면 이것도 대품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5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8번입니다. 이제 9번 보여드릴게요. 9번도 와 이거 군생이에요. 캐롤라이나예요.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두네 7두. 얘도 지금 약간 빨강이나 핑크색으로 색깔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대품입니다. 이것도 이거는 블랙킹 스페셜합니다. 진짜 멋지죠. 창조하시면 이런 거에 반해갖고 하시잖아요. 옆선 보세요. 옆선 너무 멋지지 않아요? 색깔도 그렇고 와 대품입니다. 이것도 일단 백록 물 들어온 거 보세요. 이렇게 빛깔을 내준 거예요. 더 진하게 이제 빨갛게 바꿔주고 있는데요. 요거 대품이고요. 홀리데이 대박이죠. 이렇게 멋진 단수도 좋고요. 수영도 정말 올바랐습니다. 바른 생활 홀리입니다. 홀리데이. 그 다음에 얘는 호주마리아 대박. 너무 이쁘지 않아요? 색깔도 이쁘고 사이즈 대품이고요. 얘도 12,000원 들어가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5종이에요. 요거는 9번입니다. 10번도 보여드릴게요. 이건 화분에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는데 화분까지 드린대요. 이거 화분 다 데려가세요. 화분 내 식재된 대로 채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안젤라 보라색의 빛감이 있는 안젤라가 2두로 되어 있고 대품이고요. 여기 들어가 있고 젤리 샤넬이 골드 젤리처럼 젤리가 되는 거예요. 빛깔도 예쁘고 젤리가 되는 요 사이즈 대품. 요 화분까지 같이 여기다 식재를 해놓으셨는데 그대로 이거 화분도 보내드린대요. 그래서 요거 보내드릴 거고 베라가모. 베라가모 색깔 피망 들어온 거 보세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사이즈도 15cm 나올 것 같은데 조금 안 될 수도 있겠다. 여기 들어갔고 요것도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아도니스 색깔로 안 돼. 색깔 너무 예쁘죠? 대품이에요. 정말 오래 키운 초창기 아도니스 요 아이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레이트 킹덤. 이것도 대품이에요. 입장 보세요. 굉장히 크고 넓어요. 이것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종이에요. 5종 보세요. 이렇게 해서 12,000원에 데려가시는 거 똑같아요. 이거 화분에 심어놓은 거 이거 12,000원에 데려가시는 거 화분까지. 환상 아니에요? 대박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 마지막 번호 10번이었습니다. 세트 구매하시면 요거 하나씩 다 드릴 거예요. 그리고 발화촉진제 요것도 최저 가격이고요. 그리고 제가 분갈이도 전용토도 보여드렸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하셔가지고 다육이랑 같이 주문하시면 다른 이제 분갈이 철이 이제 됐습니다. 2월부터 준비해야 되니까 이제 설날 지내고 바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셔서 분갈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오늘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써니다육이에요. 써니다육 그 시흥에 있습니다. 시흥에 있는 써니다육에서 준비해 주신 다육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